여러분, 어느덧 서른이의 나이트 루틴 시즌2 24주 챌린지 초급 중급편을 지나 오늘부터는 고급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른이 여러분들과 벌써 15주차를 함께하고 있다니 뿌듯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 수 있도록 고급편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고급편부터는 좀 더 강도 높은 운동과 함께 리듬체조 동작들을 활용한 운동을 추가해볼 건데요. 중간중간 쉬는 시간은 줄이고 빠른 페이스로 진행해볼 거예요. 너무 힘들면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체력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첫 번째로 해보실 동작은 스쿼트 앤 펀치입니다. 와이드하게 다리를 벌려주신 상태에서 발끝은 너무 모으지 마시고 약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시고 일어나서 펀치 날려주시면 되는데요.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하체와 더불어서 외복사근까지 자극하는 동작들입니다. 스쿼트를 앉을 때는 이 정도 말고 조금 더 딥하게 완전히 내려갈 수 있게끔 앉아주시고 최대한 꼬리뼈 위에부터는 구부러지지 않게 펴주신 상태로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펀치를 날릴 때는 최대한 몸을 비틀면서 옆구리가 쪼아지는 기분을 느껴질 때까지 쭉 뻗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동작을 35초 동안 반복하고 휴식을 5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갈 때는 끝까지 내려가시고 펀치할 때는 쫙 제 짜주는 느낌으로 뻗어주세요. 아주 힘들다. 자, 5초 남았습니다. 3, 2, 1, 땡. 5초 휴식. 와, 왜 5초 휴식이냐? 네, 바로 이어서 런지 응용 동작인 런지 터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지 터치는요, 복부를 좀 넓게 벌려주시고요. 사이드 런지를 하면서 한 손으로 반대쪽 발을 찍어주시고 반대쪽 발을 위로 올려주시는 동작입니다. 왼쪽, 오른쪽 번갈아가면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최대한 몸을 틀어서 옆구리가 쫙 돌아갈 수 있도록 자극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크게 크게 팔을 쭉쭉 뻗으면서 진행해주세요. 마찬가지로 35초 동안 동작을 하시고 5초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실게요. 터치 터치. 너무 무리해서 각도를 만드실 필요 없고요. 가능하신 범위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허벅지 안쪽에 내전근도 쭉쭉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시면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안 들어. 최대한 상체는 더 하늘 위로 몸 돌아갈 수 있게 열어주시면 좋아요. 자, 끝났습니다. 1초 마무리. 5초만 휴식합니다. 이번에는 와이드 스쿼트 앤 런지입니다. 자, 스쿼트랑 런지를 한 번에 하는 동작인데요. 먼저 와이드로 스쿼트를 쭉 내려갔다가 몸을 돌려서 앞으로 런지. 다시 스쿼트를 하시고 이번에 반대쪽 런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팔은 앞으로 이렇게 접어서 움직이지 마시고 단단히 고정하시고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35초 동안 동작하시고 5초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입 바로 내려가고 런지. 다시 입 런지. 런지 하실 때는 체중이 너무 앞으로 쏠리기보다는 좀 뒤에 고정하신 상태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힙에 더 많은 자극이 올 수 있어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10초 남았어요. 쭉 최대한 내려가실 수 있는 범위까지 깊이 내려가셔. 자, 끝났습니다. 5초 휴식. 5초는 왜 휴식이지? 휴식이 아니야.
스쿼트 앤 트위스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급편에서 했던 우리 크로스 니터치 업그레이드 된 동작인데요. 자,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면서 와이드 스쿼트를 안 주시고 스쿼트 후에 손과 발을 트위스트해서 복근을 자극시켜 주시면 됩니다. 다시 반대로 쭉 자극시켜 주신 동작입니다. 이때 배에 힘을 꽉 주면서 균형을 잡아주시고 마지막까지 쪼아주는 기분이 느껴질 때까지 힘을 주시면 됩니다. 자, 동작은 35초 동안 반복하시고요. 이번엔 휴식을 20초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힘내시고 스쿼트, 트위스트, 스쿼트, 트위스트. 좋아요. 최대한 깊이 앉았다가 몸을 비틀면서 네, 허리는 굽지 않게 최대한 바로 펴주시고요. 스쿼트는 좀 더 깊이 내려가야 허벅지 안쪽이랑 중둔근까지 더 자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얼마 남지 않았어요. 5초 남았습니다. 쭉. 3, 2, 1. 휴식. 아, 힘들어. 20초. 이거 되게 좀 쉬네요. 아. 많이 힘드네요, 오늘. 저도 상급은 힘드네요. 오늘부터는 리듬 체조를 응용한 동작들을 하나씩 추가해볼 건데요. 오늘은 하체 운동을 많이 한 만큼 다리와 골반 근육을 좀 확실하게 풀어주시는 스트레칭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스트레칭이랑 가슴 닫기 할 건데요. 먼저 편안하게 앉으신 상태에서 가능하신 범위까지만 다리를 벌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등이 구부러질 때까지는 돌리실 필요가 없고요. 등이 바르게 펴질 수 있는 정도의 범위까지만 스트레칭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상체를 한번 숙일 건데요. 이렇게 한번 가슴 닫기를 쭉 내려가 주시고 15초 정도 유지하고 올라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옆으로 갈 건데요. 이렇게 최대한 가능하신 거기까지 상체가 앞으로 쏟아지거나 뒤로 넘어가지 않게 발을 옆으로 하신 상태에서 됐다가 올라오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할 건데요. 발이 이렇게 넘어오면 안 돼요. 최대한 발끝은 계속 하늘을 볼 수 있도록 15초씩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앞으로 가슴 닫기부터 가볼게요. 자, 천천히 가능하신 범위만큼 쭉쭉쭉쭉 밀어주세요. 손으로 걸어가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자, 시간 가고 있습니다. 호흡은 반동 주지 마시고 크게 내쉬는 호흡으로 네, 5, 4, 3, 2, 1. 자, 돌아오시고요. 이번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끝 위로 세워놓고 가능하신 데까지만 쭉쭉쭉. 이때 이 팔을 쫙 펴주시면 옆구리가 더 많이 작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다시 반대편으로도 쭉 내려가. 골반 흔들지 않게 최대한 바닥으로 돌려주시고 이쪽 팔은 바깥으로 쭉 펴주세요. 돌아오시고 전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급편 어떠셨나요? 힘들지만 뿌듯함은 배로 느껴지지 않았나요? 그럼 오늘도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네, 닉네임의 마니바니님. 회사에서 종일 앉아있다 보니 다리가 찌뿌둥하고 잘 부어요. 자기 전에 할 수 있는 동작이 있을까요? 이게 저는 진짜 이 물구나무만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벽이 있으시면 거기에 한쪽 다리씩 뻥 하고 차올려서 이렇게 물구나무를 서 있는 걸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약간 15초 정도 기다리시다가 천천히 내려오면 되는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먼저 팔꿈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팔꿈치로 고리를 껴서 머리를 퍼치시고 그림 운동하시는 거예요. 그럼 좀 쉽게 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5초 있다가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닉네임은 김태환님. 유산소와 근력운동 모두 하고 싶은데요. 두 개 한 번에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눠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한 번에 하셔야죠. 원래 근력운동 다음은 무조건 유산소입니다. 근력운동을 하고 나면은 젖산이라고 해서 이제 피로물질이 막 근육이 쌓여요. 그걸 그대로 두면 한 3일 정도 근육통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유산소로 땀 흘려서 하면 바로 그 젖산이 좀 분해가 되거든요. 그날그날의 피로를 운동하고 풀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산소는 거의 한 3, 40분부터 지방 분해가 시작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30분까지만 타시면 그렇게까지 다이어트 도움되지 않는다는 점. 1시간 정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닉네임 운해누님. 팔 운동을 하고 나면 겨드랑이 안쪽 부위가 엄청 아파요. 푸는 방법 알려주세요. 아, 저도 겨드랑이 진짜 너무 아프거든요. 이거는요, 그 혹시 마사지 볼이나 좀 동그란 거, 뭐 봄이나 이렇게 있으시다면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여기에다 끼고 그냥 누우시면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능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시고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은 림프절들이 다 풀리는 느낌이 들어서 엄청 시원하실 거예요. 그렇게 푸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15주차 고급편을 함께 해보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럼 서른이 나이 돌풀 시즌2 24주 챌린지 끝!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Thank you.